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실까요?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예스, 아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노우를 외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나면 바로 외치셔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비전 교회가 좋다. Yes or no?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더 좋다. 하나, 둘, 셋.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나는 교회에서 양육받을 때 정말 즐겁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질문, 나는 교회에서 양육을 안 받고 집에 일찍 가는 것이 더 좋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쁨을 느낀다. 하나, 둘, 셋. 네, 여섯 번째 질문이요. 나는 봉사 안 하고 쉴 때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네 가지 남았습니다. Yes, No 잘 가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시간도 안 간다.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나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행복을 느낀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것보다 부담 없이 지내는 게더 좋다. 하나, 둘, 셋. 네, 어떠십니까? 질문의 대답이 쉽게 그리고 빨리 나오십니까? 저는 10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다. Yes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더 좋다. 그러면 No를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노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예스를 마음속에서는 외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대답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중간 지대에서 고민 중인 것입니다. 머리는 신앙적으로 대답해야 하는데 오늘을 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5분 영상을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매번 같은 것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외쳐볼까요? 첫째, 좋은 습관을 만들자. 둘째, 감사의 말을 하자. 셋째, 행복의 통로가 되자.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의 말을 했다. 나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었다.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치니까 입에 달라붙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배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세 가지 중에 내가 실천한 것이 있는지를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는데 그 댓글을 달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1분 정도 나올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댓글로 실천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도 실천할 수 있구나. 저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하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도전도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신앙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동안 음악이 나오는 동안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이 마무리되면 성도님들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댓글을 읽어가시면서 아, 나에게는 저것을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아, 저분은 저렇게 실천하시니까 하나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신앙운동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